엔카닷컴이 2024년 1월 중고차 시세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중고차 시세는 엔카닷컴 빅데이터를 토대로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코리아자동차, KG 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브랜드와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브랜드의 2021년식 인기 차종 중고차 시세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행거리 기준은 6만 킬로미터이며 무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분석했습니다. 1월은 실제 중고차 시세는 하락세를 보이지만 해가 바뀌면서 전년도 말 중고차 구매를 미루던 구매 대기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2024년 1월 국산차 및 수입차 주요 모델의 시세는 전월 대비 1.42% 하락했습니다. 국산차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50% 하락한 가운데 세단 및 소형차보다 준중형급 이상 SUV, RV의 시세 하락폭이 커 SUV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이번 달을 고려할 만합니다. 현대차 펠리세이드 2.2 2WD 프레스티지는 2.01%, 더 뉴 산타페 2.2 2WD 프레스티지는 1.53%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기아 스포티지 5세대 2.0 2WD 노블레스는 3.85% 국산차 중 가장 많이 시세가 하락했으며 카니발 4세대 9인승 프레스티지도 2.74% 떨어졌습니다. 반면 세단과 소형 모델은 시세 하락폭이 1% 미만, 해로 SUV RV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아반떼 1.6 인스퍼레이션은 0.80% 하락했으며 K5 3세대 2.0 노블레스는 0.06% 떨어져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소나타 2.0 인스퍼레이션은 유일하게 1.23% 시세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더 뉴 레이 시그니처, 더 뉴 스파크, 베리 뉴 티볼리 등 경차 및 소형차의 시세도 SUV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습니다. 수입차 전체 평균 시세는 전월 대비 1.32% 하락했습니다. 이 중 준대형 SUV 모델들의 시세 하락폭 차이가 눈길을 끕니다. X5 X드라이브 30D X라인은 4.14% 하락하며 수입차 중 가장 많이 시세가 떨어진 데 비해 GLE 클래스 W167, GLE 300D 4MATIC는 0.63%, XC90 2세대 B6 인스크립션은 0.52% 미세하게 하락했습니다. 카이엔 3.0은 0.64% 시세가 상승했는데 이는 작년 연말 활발하게 진행됐던 신차 할인 프로모션의 영향으로 인해 X5 모델 감가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티구안 2세대 2.0 DD 프레스티지도 3.07% 시세가 하락했으며 E클래스 W13250 아방가르드와 O시리즈 520i M스포츠도 2% 중반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아이오닉5, EV6 등 국산 전기차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대비 시세 하락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EV6 롱레인지 어스는 전월 대비 각각 3.71%, 4.40% 하락한데 반해 모델 Y는 0.13%로 미세하게 하락, 모델 3은 0.62% 상승했습니다. 엔카닷컴 관계자는 올해 1월 전체 중고차 시세는 약 1%대의 평균적인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라며 국산 SUV, RV는 다른 차종보다 상대적으로 시세 하락폭이 커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고객은 연초 시기를 잘 이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달 SUV, RV 시세 1.42% 하락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